남주야, 우리 저기 그 얼마 전에 스테파니 리가 네. 그 본인 흉내낸데 주혁이 특징이 있는데 자세를 하고 본인 성대모사 잘하네. 다쳤나? 이게 뭐야? 이건 다친 거 아니야? 이거는 골반이 치워지는 건데. 아, 되게 웃기더라고. 진짜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아니 근데 내가 좀 자료화면 봤더니 그렇게 안 나오던데. 안 나오던데. 거의 다리 다친 사람처럼. 그러니까요. 원래 같이 쇼를 그렇게 많이 선 적도 없었어요. 요즘에 모델 워킹이 많이 바뀌긴 했더라고요. 저도 한 3-4년 전에 워킹을 하고 안 해봐가지고. 아, 그런 말이죠.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주혁 씨가 스테파니 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맞아, 그거처럼 좋은 그래. 복수가 어딨어. 그러면은. 아, 그래. 그래. 어, 그럼 뭐 제일 좋지 않겠어? 그래요. 주혁이니까 네. 뭐 이건 못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본인 워킹부터 그래. 그 스테파니 리가 했던 게 어떤 건지. 근데 스테파니 누나가 갑자기. 있어요. 저도 골반이 약간 틀어져가지고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끼우뚱 걷는 경우는 있긴 있어. 아무리 틀어져도 이거는 누구야 생각이야. 저는 딱히 워킹을 그렇게 정석으로 배운 게 아니어서 나가면 그냥 이렇게 나가면 그냥 이렇게 근데 약간 근육이 있네. 근데 약간 근육이 있네. 이게 교정을 해야겠다. 약간 빨리 걸어요. 빨리. 아니 스테파니 리가 여기에 계속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골반이 좀 돌아간 것 같아요. 스테파니 리가 틀리게 한 거야. 약간 것 같아. 얼굴 표정부터 약간 껄렁하게 하고 하는 워킹 있잖아요. 그 워킹 한번 보여. 그래 멋있게 해줘. 약간 되게 좀 반항적인 이미지. 카메라 찍고 돌아가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있네 있어 있어. 약간 있어. 아 있네 있어 있어. 약간 있어. 이렇게 가면 돼? 바닥이 뜨거워? 바닥이 뜨거웠어요? 이거 모르겠다. 아니, 이 뇌는 아니, 왜 이렇게 감별을 하세요? 감별사야. 아니에요. 얘는 감별사. 이 네 분이 매일매일